개도 짖고 까마귀도 울고 그자. 얼마 전까지 저 맨날 그 염소 키우고 이랬다는 거. 요새 염소 안 키웁니까 그러면? 염소가 다 들어가 한 마리도 없어요. 아 그럼 공기는 뭐 맑겠네.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주말 농막주택부지. 몰라, 이 고압선이 눈에 거슬리기는 거슬리는데, 기농, 기촌, 주택, 부지도 괜찮은 매물이 하나 나와서, 현장에 왔습니다. 저 뒤편에 농막에 자그마한 똥강아지가 짖는데, 집 밥값 한다고 계속 짖고 있습니다. 다소 소음이 있을 수 있으나, 뭐, 크게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행이다. 개를 뭐 많이 안 키워서. 그리고 농로 포장도로를 타고 들어왔는데요. 뭐 인근에 지금 구거공사가 최근에 다 하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저 현재 위치 또 감함 잡아보기 위해서 드론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바람이 다소 부나 이 정도 바람은 전디 내겠지. 자 우리 땅 어디 있노 현장 위치 확인하기 위해서 드론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땅은 전신주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전기 인입에는 무리가 없고요. 인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이는 여기에 지금 지하수가 꼽혀 있습니다. 예전에 이 동네 상수도로 활용을 하셨답니다. 지금은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수도의 역할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농지 주인들 협의해서 우리 오늘 소개하는 땅도 나중에 요 지하수를, 예전에 상수도 사용했던 이 지하수를 끌었으면 된답니다. 그러나 끌었을 때 1년에 나오는 경비, 전기세, 또 뭐 펌프 꽂히는 이런 비용은 서로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이웃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지하수 팔 필요 없습니다. 인근에 지하수 꼽혀 있기 때문에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식수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땅은 지금 보이는 이웃 주민들이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경계가, 제차가 서가 있던 자리가 원래는 웅덩이였답니다. 웅덩이인데 요 구고공사 하면서 대매우기 해서 지금 평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 땅은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까지, 저 앞에 보이는 농막인데까지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그 앞에까지 우리 땅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농작물이 심겨져 있고 울타리가 쳐져 있기 때문에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마늘밭, 양파밭, 양파는 아니고 마늘밭, 그 다음에 쪽파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총평수는 706평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나오는데요. 100평을 전용받았을 때 40평을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706평 다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 약 28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선하지는 아닙니다. 고압선 철탑은 우리 땅 우측편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땅은 바로 고압선 철로 밑에는 아닙니다. 살짝 벗어났습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좌향은 지금 보면은 저 앞에 고압선이 보이는 방향이 남향인데요. 저쪽 방향 말고 뭐 이 방향이든 저 방향이든 고압선은 고압선이다. 그래도 남향으로 보고 건물을 앉혀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인입 가능하고 상수도는 저 앞에 지하수 꼽히는 공동 지하수를 사용하고 공동 비용으로 경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제일 넓은 폭이 지금 39m고 제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앞에 감나무가 서가 있는 까지 총 길이가 96m 정도 됩니다. 자, 안에는 못 들어가고 농록길을 따라서 우리 땅 소개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넓다. 레미콘 차는 충분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낮은 야산을 끼고 있는 땅입니다. 하, 젊어지고 숨도 안 쉬고 짓네. 평평한 땅이고 토질도 아주 양호해 보이네요. 자, 우리 땅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웃 주민들이 요까지만 지금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 땅도 맞습니다. 지금 묵혀져 있는 이 땅도 맞습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배다 골마하고 시기지 있네. 알았어. 자,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감나무가 서가 있는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땅은 지금
한 요쯤 요쪽으로 이제 우리 땅이고 요쪽은 이 주변의 옆집 땅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자, 우리 땅 상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가 있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끝까지 경계 부분까지 약 23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 차가 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가지고 감나무가 서가 있는 저 앞에까지 총 길이가 96m 정도 됩니다. 길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너무 크니까 반반 딱 분할해서 두 사람이 사서 분할해서 농막을 설치하고 농지원부도 만들고 요런 용도로 1순위로 꼽고 싶네요. 그죠? 7배 6평이니까 딱 반 딱해서 딱에 딱 하면 안 돼요. 전문용으로 분할을 해서 반 분할을 해서 앞에 땅은 내 거, 뒤에 땅은 네 거 요렇게 반반 분할해서 농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배치도 거리 엮고 해서 정화조도 묶고 그죠? 전기도 엮고 물은 저 앞에 지하수가 있으니까 저걸 땡겨가지고 공동지하수로 활용하되 1년에 경비는 떨고 고래 해가지고 대구서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리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저런 주택을 하나 짓고 기촌, 기농 하셔도 되고요. 이곳에서 대구 성서 한 20분 25분 하면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분 25분 가깝죠. 대구서 가깝다니까 20분 25분 아마 우리 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에 있는 기농 기촌 주택부지 또 때에 따라서는 반반 분할해서 농막주택지로 활용하고 또 농지원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참한 땅입니다. 다만 우리 땅 우측편에 그 철탑이 고압수 철탑이 지나가기 때문에 눈에 거슬리는데요 적이 없더라면 과연 이 땅값으로 팔겠습니까? 안 팔죠, 그죠? 적이 있음으로 해서 금액이 상당히 내려왔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구서 가까운 주말 농장 부지 할 만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부동산 꿀팁도 멋진 매물, 참한 매물 만들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